글로벌 슈퍼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인 팝스타 정국이 K-POP 음반 시장에 솔로로서 새 이정표를 세웠다. 점일령일 이하 한국 시간 국내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한터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정국의 첫 솔로 앨범 골든이 이날 0시 기준 총 243만 8483장이 판매됐다. 역대 K-POP 솔로 아티스트 초동 발매 후 일주일간 음반 판매량 1위를 다시 확인했다. 지난 3일 오후 1시 발매된 골든은 약 3시간 만에 100만 장 팔려 일찌감치 밀리언셀러로 직행했다. 5시간 만에 판매량 200만 장을 넘기며 더블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골든은 K-POP 솔로 앨범의 발매 당일 판매량으로는 역대 최다 신기록인 214만 7389장이 팔리며 첫날부터 돌풍을 일으켰다. 당일 이미 K-POP 솔로 초동 기록을 썼었다. 특히 그룹을 포함해도 역대 K-POP 음반 초동 톱10 안에 드는 기염을 토했다. 7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현재 K-POP 음반 초동 1위는 세븐틴의 세븐틴스 헤븐 509만 장이다. 스트레이 키즈 5스타 461만장, 세븐틴 FML 455만장, NCT 드림 ISTJ 365만장, 방탄소년단 맵 오브 더 솔 7 337만장, 방탄소년단 프루프 275만장, 이 6위까지 자리하고 있다. 골든 열풍은 일본에서도 확인된다. 이날 일본 오리콘 차트가 발표한 최신 주간 합산 앨범 랭킹에서 1위로 직행했다. 앞서 주간 앨범 랭킹과 주간 디지털 앨범 랭킹을 접수한 골든은 이로써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3관왕을 차지했다. 한편 정국은 미국 유수의 방송에서 골든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 무대를 선보이며 호응을 얻고 있다.